4대강 사업 준공 4년 차 낙동강은 어떻게 됐을까? 뉴스타파는 국민조사단과 함께 낙동강 하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낙동강 일대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하류에 있는 경남 창녕 하만보입니다. 수중 촬영 전문가인 윤순태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안쪽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40분쯤 뒤 윤 감독이 보트를 타고 되돌아옵니다. 윤 감독은 수중 촬영을 하면서 보의 바닥 보호공이 깨져 있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평평하게 이어지던 바닥이 깨져 있어서 물속에서 중심을 잃었던 겁니다. 가다가 돌 하나 잡았는데 굴러 떨어져 갖고 수심 대보니까 15.8m. 그러니까 완만한 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톡 꺼졌어. 그 콘크리트가 끝나는 부분 되겠네. 아우 나 그 무서웠어요. 바닥 보호공이 부실해지면 보의 안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하만보는 지난 2013년부터 벌써 네 번째 보수공사가 실시됐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보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 구조물이 파괴가 된 겁니다. 다만 보호 본체가 그대로 있다는 것뿐이지. 현장을 같이 참관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수중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5월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중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만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바닥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만보에서 10km 떨어진 본포 취수장. 강바닥의 오염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강바닥 흙을 건져 올려봤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여기에서 이런 어떤 썩은 오염토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쓸려 내려가죠. 그런데 물결이 이제 저기 물살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 쌓이게 되는데. 본포 취수장 강물은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됩니다. 본포치수장 강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바로 그 저질토입니다.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니 하수구 냄새로 진동합니다. 강의 오염은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 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가 보면은 새까마야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어구를려 보면 압니다. 어구가 그냥 슬로가 올라와요. 어제 제가 솔직히 동마를 한 80개 정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 잡은 거의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맥이 요는 거 대서 말이에요. 어민들은 보문을 열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하구뚝 수문 열고 위에 보호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개방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야 됐다는 게 우리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피해는 어민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47살 곽상수 씨는 합천 창녕보에서 2km 떨어진 연리들에서 8년째 수박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땅에 물이 많아지면서 작황이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습지화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수박 시세가 저희들이 한 400 정도로 본다면 예. 여기는 엉망 다 돼버렸죠. 이제 이쪽 수박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장성기 씨는 아예 수박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농사를 한 20년 넘게 했어. 20년 넘게? 그걸 했지. 하다가 내가 그만뒀지. 그러셨어요? 예. 네.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작물을 봐가 요거이라도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애들 학교라도 시키니까. 연리들 농민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간 보, 보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농사를 포기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만 가득합니다.
뉴스타파는 4대강 국민조사단과 함께 4대강 사업 4년차 낙동강 일대의 변화를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